형제분에게 선물을 받은 이베리코 고기 먹방. 시청자분에게 이베리코 돼지고기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사히 먹방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먹는 이베리코 부위를 좀 설명드리자면, 요게 이제 삼겹살. 이 곱창같이 동글동글한 게 생긴 게 셰익스피어인가 뭐 하여튼 뭐 희한한 거. 목살 돈마호크 드시겠습니다. 그리고 남는 짜투리 고기 가지고 된장찌개로 끓임. 그리고 술은 민들레 대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옛날 어릴 때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대포집 하면서 그냥 간판은 봤어도 대포 술을 처음 봐.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맛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식사 전 고기부터 한 입 모아 띠리. 고긴 언제나 좀, 아, 밥 너무 많이 떴다, 이거. 밥은 맛있기 때문에 아껴 먹어야 돼. 삼겹살 좀 잘 안 보인다. 한 점 더 딱 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. 띠리! 돼지고기 맛. 여기에 이거, 대포도님 무볼까, 이거? 고량주 그런 느낌인가? 짠! 맛있다. 이게 민들레 향인지 모르겠는데 고량주 느낌, 고량주 느낌. 아 좋다. 자, 요 이제 그 와사비하고 소금도 찾으셔서. 자, 여기 소금이 안 보이네. 자 이제 요 도마호크다 무볼까이. 그러고 보니 불금인데 혼자 집에서 당신이 방송 보면서 커피 깨고 있는 내 인생 파란노. 이게 많아? 아니 내 방송 보는 게 어때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당당해지라고. 베리. 잘 굽다. 진짜 약간 소고기처럼 잘 굽지 않았나요? 뿌듯. 여기서 먹어주는 맛. 병진이 대포 한 입 맛. 꼬들꼬들한 거 이거 뭐 셰익스피어인가 이거. 이거 한번 볼까 이거? 요렇게롬 생김. 띠링. 대포는 대포 짠에 뭐가 있다고요? 대포 짠이 따로 있어요? 우리 모두 금요일날 행복하자. 자 이번에는 얘 목살로 딱 해가지고 김치 딱 얹고 와사비 딱 얹고 고추 하나 딱 얹고. 자 다같이 다같이 짠하자. 자 쫌. 청춘은 바로 지금. 청바지. 야, 밖에서 먹는 술맛 난다.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나는 한잔 느낌. 아우디는 뭐예요? 아줌마들의 우정은 디젤. 저는 아저씨로 하겠습니다. 네, 아저씨로 아우디 한번 가죠. 자, 그러면 밥 좀 딱 뜨고. 자, 여기다가 이제 동글뱅이 요 고기 딱 얹고 김치 이거 살짝 딱 얹어가지고. 띠링. 자, 다들 잠드세요. 다들 잠드세요. 다들 잠드세요. 들어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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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의 우정 뒤질 때까지 아우디. 잠깐만.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거기까지 해주세요. 진짜 약간 느낌이. 야 이거 등산하고 내려와가지고 막걸리에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같아요. 그만해주세요 제발요. 저 지금 좀 어지러워요 갑자기. 여기 뭐 등산 동호회야 뭐야 이거. 무서워. 노래도 틀자. 관광버스 그만해주세요. 뽕짱 디스코 넣어놔줘. 제일 좋아하시면서 와.
된장국. 왠지 오늘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1kg 왔거든요? 1kg가 양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이거 다 못 먹겠다 해가지고 일부분은 된장찌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된장찌개 했습니다.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고기들 중에 아 목살이 딱 제일 좋은 것 같아. 굽기도 가장 이쁘게 딱 굽히고 지방과 고기의 그 환상적인 비율? 약간 요런 느낌. 아 맞아 저 상추 사러 갔거든요?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더라고요. 난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잖아. 대구는 눈도 안 오는데 추워요? 대구 눈 와요 여러분들. 언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보긴 봤어요. 대구 30도 아니에요? 이상한 거 하지 말아주세요. 지금 날 추워요.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다른 나라인 줄 아나 지금. 인천은 영하 111도면은 다들 만취네 이거. 몇 잔 먹지도 않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만취됐네 이거. 알래스카 김상덕 씨가 사는 데가 영하 100도 정도 되지 않나? 북극이나 이런 데 가도 영하 20도 가면은 많이 간 거 아닌가? 나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영하 20도 혹한기 아 진짜 죽을 뻔했거든. 알래스카 보내지 말아주세요. 저 너무 무서워요. 너무 재밌을 듯. 이거 너무 맛있겠다. 내가 여행을 이번에 다니면서 깨달은 점. 1박 2일에 가잖아요? 그러면은 그냥 길에 다니는 고양이만 봐도 뭔가 우리 집 정식이 잘 있나 막 궁금하고 막 그러다니까. 안 그래도 이번에 부산 다녀왔는데 아 부산에서는 고양이를 안 맞춰서 그런가. 사실 고양이 생각은 잘 안 나. 나 생각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지도. 근데 이 상추 쌈싸면 맛있다 이거. 구운 고기 오랜만에 먹는 느낌. 인간은 배때기에 기름칠 한 번씩 해줘야 돼. 집에 마늘하고 청양고추 없어서 아쉽다. 지금 오이고추 썬 거랑 이래 먹는데 맛은 있냐. 마트 가서 마늘을 사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마늘이 너무 많이 팔아. 그 아이 좀 못 샀어요. 나는 마늘 한 요 정도 사놓으면은 상하기 전에 다 먹거든요? 근데 막 손바닥 크기 이 정도 되면은 항상 썩더라고. 엄마한테 가서 훔쳐오라고요. 그건 생각 뭐 했네. 부모님 집 가서 세배우기 좋은 물건 중에 하나가 마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춧가루 아니면은 김치 같은 거. 김치가 소량 사면 비싸요. 대량 사면 좀 싸거든요. 그래가지고 김치 같은 거 좀 세비와야 돼. 고춧가루가 밖에서 사면 생각보다 많이 비싸. 부모님 집 가서 세비와야 돼. 참기름도 어우 생각보다 비싸. 집에 가서 세비와. 엄마 고마워.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자취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자취 안 하면은 이 물건 가격에 대한 감이 없다니까요. 혼자 자취한 지 1년 정도 되는데 부모님 집에 가끔 가면 예비보다 못해 밥도 못 사다 먹어. 그거는 뭔가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나. 어쩌다가 부모님에게 그 미운 털을 자취하는데 부모님에게 미운 털이 박힌다? 우리 누나가 결혼 때문에 들들 볶이던데 혹시 용돈이 적나봐 김치도 안 주시오. 한잔합시다 한잔합시다. 짠. 짠. 전 오늘 커피 사서 차 타기 전에 내려놓고 그냥 차만 타고 옴. 나 예전에 그거 있는데 햄버거집 가면은 세트를 시켜가지고 콜라를 받잖아요. 그 콜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. 나 그거 자동차에 두고 내렸다가 종이컵이 새는지 몰랐어. 종이컵이 새요 여러분들. 그 오래 놔두면 와. 원래 새는 건가? 어제 호텔에서 건담 너무 뜯고 싶더라고.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건담 조립하는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다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.
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32년을 살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게 행복 아닌가? 나는 적당히 사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돼, 힘들어. 건담도 조립하면서 약간 좀 취미생활도 좀 하고 막 그래야지. 32살이 이상 보이지 말아요. 아니 여러분들, 저 어디 가잖아요? 저 민증검사하는 남자입니다. 91년생, 32살. 민증검사 다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, 아니에요. 억울하다, 억울해. 양로우대 아니에요. 91년에 무슨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. 노인 할인 아니에요. 노인 할인은 좋아. 짠! 근데 아직 30살이면 노인 할인 아니지. 몇 세부터더라? 혹시 뭐가 할인되나요? 저 그런 거 아예 몰라요. 할인 받아보신 분? 지하철 무료, 영화관 할인이요? 영화관 할인데요?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울릉도 갔다 왔는데 울릉도 백값도 할인되더라. 그 옛날에 피아노 학원 같은 데 보면은 테레비 있고 애들 휴식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. 거기서 애들 세일러문 볼 때 나도 격렬하게 같이 보고 싶었는데 남자 박병진 그런 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못 봄. 그거 본다고 떨어지는 건 뭐야 이거. 제 거 떼지 말아주세요. 나는 개인적으로 천사소녀 네티가 그렇게 이쁘더라. 그만하세요. 아, 물 좀 먹을까? 유리 씨가 또 아까 음료수 또 얼음물 이렇게 딱 해줌. 용사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망사 좋아하시지요? 키키키키키.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망사가 있어요?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그 세 개 중에 망사가 왜 있어 이거? 게임도 검은 망사 한대요. 오늘 방송 너무 물란했다. 짠.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요. 저한테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런 거 다 잘 모르니까. 된장국수야.